1790년 북경에 파견된 밀사를 통해 앞으로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조선의 양반 천주교 신자들 어땠을까요?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성리학의 나라인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멤버.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부모들 말하는 거 제일 중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제사가 문제가 되는 거지? 왜냐면 중국에도 있고 그렇죠. 조선에도 있었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면 교황청에서 제사 지내는 거 약간 허용했던 것인가요? 사실 로마 교황이 동양의 유교적 제사 이거 안 된다라고 하고 미신으로 규정한 게 17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형제가 세례받기 70년 전, 한참 전에 이미 교황청은 제사를 미신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다시 제사 금지령이 선포가 됐고요.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은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정약용, 정약종 사실은 이게 천주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 천주교의 그 영원 불멸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게 뭐냐면 영혼 불면 그 영혼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충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밥에다가 콩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돌이 같이 씹힌 거예요. 돌은 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왜 마테오 리치는 처음부터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썼던 천주교 교리서에 그걸 적어뒀다면 뒤늦게 이런 혼란은 없었을 텐데 그렇지. 말이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한 건지 오늘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정말 특별한 분을 삼고초려를 해서 모셨습니다. 누군가요? 마티오 신부님 나와주세요. 신부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대교구의 김지형 신부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지형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메리 크리스마스. 아, 메리 크리스마스. 신부님, 왜 뒤늦게 제사 금지 이렇게 네. 된 거죠?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쟁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들어온 포르투갈의 마테오 리치의 예수회에서는 유교에서 지내는 제사의 양식들, 뭐 하늘에 올리는 제사나 아니면 뭐 조상들에게 올리는 제사들에 대해서 조금은 잘 이해해주면서 받아들이면서 이제 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마테오 리치 괜찮네 그러면. 네, 근데 그게 이제 선교 나름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당시 마테오 리치는 사회 지식층, 지도층에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늘 천, 이 천이라는 것을 하느님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이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제 뒤늦게 들어온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미니코 회와 프란치스코 회가 같이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교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일반 백성들은 좀 뭔가 미신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이거를 교황청에다가 이제 서신을 띄웠는데 이제 교황청에서는 예수의 어떤 의견보다는 프란치스코회나 이제 도미니코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예수회는 파견이 이제 취소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선교를 점유하기 위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생겨난 아픔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선교에 의한 경쟁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유럽 국가 간의 그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고래싸움의 새우등 터진 격이네요. 그런데 신부님. 네. 그럼 지금도 교황청에서는 제사를 금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939년 교황 비오 12세가 이제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칙서를 발령해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